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이 오면 누구나 어디론가 떠나고 싶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멀리 가지 않아도 문화와 역사를 만나고 먹거리, 볼거리 가득한 안양의 대표 관광 명소 안양예술공원을 소개합니다. 안양 구경 중 제1경으로 안양 시민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사계절 언제 방문해도 부족함이 없는 안양의 자랑인데요. 관악산과 삼성산 깊은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삼성천을 따라 내려앉은 봄의 향기를 함께 만나볼까요? 안양예술공원은 규모가 상당하여 하루에 다 둘러보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산책로를 중심으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할 코스는 4월이 되면 연분홍의 향연이 펼쳐지는 벚꽃길입니다. 안양예술공원에는 여러 개의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중 관악산 수목원 주차장을 이용하면 벚꽃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수목원 주차장에서 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면 벚꽃길에 도착하는데요. 하천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데크로드가 마련되어 있고 벚꽃이 하늘을 뒤덮어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하천을 따라 다양한 상점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차를 마시거나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흐르는 계곡소리를 들으며 흔들리는 벚꽃잎들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이네요. 다음 소개할 코스는 진달래길인데요. 벚꽃길에서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이 산책로에는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APAP의 작품들이 다수 설치되어 있어서 안양예술공원의 진 면목을 엿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안양의 지형, 문화, 역사 등에서 영감을 얻은 세계적인 작가들이 안양예술공원을 중심으로 미술, 조각, 건축, 영상, 디자인,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안양이라는 도시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갤러리로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과거 안양 유원지를 안양예술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킨 프로젝트입니다. 이곳 안양예술공원에는 2005년 1회 APAP가 열린 이후 50여 점 이상의 작품이 보석처럼 뿌려져 있어서 구석구석 작품을 찾아다니는 여행도 매력적입니다. 코스 중에 꼭 방문해봐야 하는 건물이 바로 안양 파빌리온입니다. 파빌리온은 건물 자체가 APAP 작품인 동시에 실내로 들어가 특별한 전시를 만날 수 있는데요. 2005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걸어온 발자취를 고스란히 표현해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의 대표 작품들의 모형을 비롯해 다양한 상징적인 물품들을 전시해놓았으니 전시를 관람하며 2005년으로 돌아가 안양예술공원의 새로운 시작을 이곳에서 만나보세요. 그 밖에 자유롭게 쉬어갈 수 있도록 벤치가 마련되어 있고 도슨트 투어 신청도 가능하니 이용 시 참고 바랍니다. 진달래길에도 다양한 상점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산책 전후로 허기를 달래기 좋은 공간입니다. 그 밖에도 예술공원에서는 박물관 관람이 가능하고 인근 안양사를 방문해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관악산 등반이나 계곡, 물놀이와 같이 자연을 만끽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태프 투어를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이 진행되고 있으니 올 봄에는 온 가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양예술공원에 방문해 행복한 기억을 남겨보시길 바랍니다.